옛날 옛날에 엄마 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. 그 아들 청개구리는 엄청난 말썽쟁이였죠. 어떤 말썽쟁이냐고요? 아들, 집에서는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. 싫어요, 뛰어다닐 거예요. 펄짝. 아들, 밥 먹자. 안 먹어요. 아, 맛없다, 맛없어.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야지. 맛없는데요. 어쨌든 아들, 자, 당근도 먹어야지. 그렇게 계속 고기 반찬만 먹으면 안 돼요. 골고루 먹어야지. 안 먹어. 고기 반찬 먹을 거야. 아들, 그러면 그래, 고기 반찬만 먹었고, 고기 반찬만 먹어야 해. 안 먹어. 당근만 먹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지지리 안 들었죠.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. 앉으라면 서고, 서라면 앉고, 오라면 가는 말썽쟁이 청개구리였답니다. 아휴, 설거지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? 엄마는 참 예쁘다. 뱃살도 하나도 없고. 어머, 우리 아들이 눈이 참 좋구나. 엄마가 그렇게 이쁘니? 아이, 다 뭐든지 반대로 말하는데. 어, 꾸꾸루 빙뽕 빠라뽕. 근육 파괴골! 안 아픈데, 안 아픈데. 얘가 뭐든지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말해볼까? 반대로 알아듣는 우리 아들, 오늘 용돈 받는 날인 거 알고 있지? 자, 여기 테이블 위에 용돈 가져가. 응? 꼭 가져가. 이러면 용돈을 안 가져가겠지? 어머니, 용돈 잘 쓰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, 개굴.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아니냐고! 자, 이제 너도 내일이면 개구리 학교에 가니까 개구리처럼 우는 법을 알려줄게, 엄마가. 자, 엄마를 따라해보렴. 개굴, 개굴. 안 해! 아이,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라니까. 개굴, 개굴. 굴게, 굴게. 우리 아들은 왜 반대로만 말할까? 살겸 뭐 살뱃 마음. 그게 무슨 말이니, 아들? 아이, 반대로 말한 건데요. 엄마 뱃살 오겹살이라고요.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걸까? 밤이 늦었으니 이제 잘까? 싫어요. 노래 부를 거예요. 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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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한다. 굴게 굴게 리국에 노래를 한다. 그리고 다음 날 청개구리가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. 아들, 빨리 일어나. 늦게 일어날 거예요, 굴게. 아유, 이러다가 첫날부터 학교 늦어. 빨리 엄마 말 좀 잘 들어. 아들, 아들,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. 숲속길로 학교를 가지 마렴.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는 길로 가야 된단다. 그곳엔 개구리를 잡아먹는 커다란 뱀이 나오니까 이번엔 거꾸로 하면 안 돼. 알겠지? 절대로 숲속기는 안 된단다. 알겠지? 그래, 조심히 잘 다녀오렴. 다녀와.
어? 미쳤는데 어떡하지? 미쳤는데 그냥 숲속길로 가야겠다. 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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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한다. 겁도 없이 개구리가 뱀속 우린 숲속으로 와. 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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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게. 어? 여기서 뭐하니? 귀여운 아기 개구리. 오동통하니 아주 맛 좋아 보이는구나. 안돼! 이 나쁜 뱀아,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! 뭐야, 두 마리네. 둘 다 잡아먹어주지! 엄마! 이 개구리 뭐야! 일단 어때다! 우리 아들이 욕시에서 따라와 봤더니 이번에도 반대로 말을 들었구나. 엄마, 아프지 마. 아무래도 엄마가 뱀이랑 싸우다가 물려서 독이 점점 몸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. 엄마, 내가 잘못했어요. 이제는 반대로 듣지 않을게요. 그래, 고마워 우리 착한 아들. 그 전에 엄마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지? 내가 죽으면 산에다가 말고 냇가에 날 묻어주겠니? 엄마, 그렇게 할게요. 꼭이요. 그래, 아들 고맙다. 꼴까닥.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엄마 말을 반대로 듣지 않고 냇가 앞에 묻어주었습니다. 비가 오네.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엄마 무덤이 냇가에 떠내려가고 말 거야. 개굴 개굴 개굴. 엄마 개구리는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던 건 그렇게 해야 산에 묻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. 하지만 청개구리는 냇가에 묻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엄마의 묘지가 냇가에 떠내려갈까봐 개구리는 서럽게 개굴개굴 울게 된 것이었습니다.